2024년 8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완벽에 가까운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가 지상 부대로 공격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이 효과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을 의식해서 참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8월 25일 오전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 방어 행위로 레바논 내 테러 표적, 이건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죠, 을 타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반 아주 이스라엘 무력 조직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공군기를 동원해서 때렸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표가 나온 다음에 헤즈볼라 측에서 지난번에 이제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때 건물 안에 있다가 폭사당했죠. 그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당신 거기 위험하다, 위층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무슨 전화 받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건물이 폭삭 공격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서 7층인가로 올라가라고 그랬고 올라가니까 바로 건물을 때려서 죽여버렸죠. 확실하게 사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을 개시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츄샤 로켓포와 드론 한 320발을 발사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기지 11곳을 때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찌 된 건지 헤즈볼라가 공격한다는 거를 미리 발표했고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전투기를 떼어서 요격이 아니죠.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런 다음에 헤즈볼라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비상사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시간 만에 이 사태는 끝났습니다. 아,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상당히 과장된 보도하고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때렸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때렸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결은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의 참전을 갖고 오고 미국의 참전을 갖고 와서 제5차 중동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을 바로 자신있게 내놓는데, 이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희박하죠. 이란하고 미국까지 개입하는 중동전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물론 확답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이 전쟁은요 대테러전입니다. 앤티 테러리즘 워예요. 그럼 전쟁하고 대테러전이 뭐가 다른가 하면은,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9.11 테러로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테러와의 전쟁, 대테러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미국은 이 테러 집단을 도와주는 세력을 이라크와 아프간으로 보고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러 세력을 응징하고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한 점령은 아니다라고 밝힌 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박멸하면 우리는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테러는 갑자기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무방비로 있다 당하니까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테러 세력이 발견되면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선제 타격 긍정론을 발표합니다. 선제 타격이 있기 전까지는 프리엠프티브 워라는 게 있었어요. 프리엠프티브. 이거는 예방전쟁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적국이 날 때리려고 해. 쳐들어 올라 그래요. 그럴 때 내가 그 전쟁을 대비는 하고 있겠지만 얻어맞으면 많이 피해를 입으니까 먼저 상대방을 때려서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전쟁을 예방하는 전쟁을 예방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예방전쟁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지만 예방전쟁을 핑계로 적국을 쳐들어가 점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엔 헌장에서는 예방전쟁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걸 침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벤티브 원은 안 된다. 이게 침략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해였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사실은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이에요. 프리벤티브 워를 하려면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미국은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는 테러와의 전쟁과 한정해서 하는 경우는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테러전을 수행해서 이라크를 완전 점령한 다음에 후세인을 제거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라크를 만들고 지금은 동맹국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자기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철군을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테러리스트가 자국 영토에 들어와서 자국 국민을 죽였느냐는 여부예요. 죽였으면은 지상군 부대를 넣어갖고 그들을 박살냅니다. 미국은 그 테러 세력들이 9.11 테러를 하면서 한 3,000명에 가까운 미국 시민들이 죽었죠. 그래서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카투샤포하고 이런 걸 쏘면서 동시에 그 요원들이 장벽을 넘고 넘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죠. 테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반테러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기 국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완전 박멸하는 작전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차지하고 마지막 지역에서 숨어있는 자들을 제거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거기다 제거했어요. 하마스는 지금 뭐 껍데기만 남아있고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근데 그 외부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 중에 하나가 하니에인데 하니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하러 갔다가 자기 숙소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건물 안에서 터졌다. 이란은 바깥에서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게 날라와서 때렸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스스로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군가가 시한폭탄이나 폭약 원격 장치를 했다가 죽였다는 거고 이란은 뭔가 날라와서 때렸다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자 바깥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지도자도 제거하고 있으니까 하마스는 거의 이제 박멸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방방 떴습니다. 근데 헤즈볼라가 이란의 이제 지원을 받고 이란 지시대로 움직이는데 이란이 방방 뜨니까 헤즈볼라가 하마스의 공격에 맞춰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거의 다 막아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가 뭐 보복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도 응전한다라고 하면서 큰 충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가 이번에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그 큰 충돌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싸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레바논에 있는 각국 대사관들이 철수를 하고 교민들이 철수했죠. 그 다시 말하면 그건 각국들도 우리나라 언론처럼 헛짚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하는 테러에 대비해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을 착살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정확히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헤즈볼라가 로켓과 미사일 드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사전에 알고 미리 발표를 했고 전투기를 100여 대를 띄워서 그들의 로켓 발사대 공격 지점을 무지하게 박살을 낸 것 같습니다. 100대의 전투기를 동원했다는데 100대의 전투기면 어마어마합니다. 각 비행기당 몇 톤의 폭약을 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레바논이면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그러면 레바논 전역이 비행기 소음으로 진동을 했을 거예요. 에도 불구하고 한 320발을 쐈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하고 기타 시설이 거의 다 막아낸 걸로 보입니다. 헤즈볼라는 자기네가 1차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는데 피해는 주지 못했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뭘 기다리는가 하면은 하마스가 그랬던 것처럼 헤즈볼라의 지상부대가 지상군이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와서 뭔가 분탕질을 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게 발견되면은 바로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지역, 레바논으로 부대를 넣어갖고 헤즈볼라를 근절을 하려고 할 겁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북쪽의 위협세력인 헤즈볼라를 없애고 남쪽의 위협세력인 가자에 있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서 두 지역을 속국처럼 이렇게 거느리면서 안전하게 가려고 하겠죠.
서쪽은 지중해니까 별 문제 없고, 오른쪽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약한 팔레스타인 세력이 있으니까, 그건 다룰 수 있으니까, 자기네는 오히려 안전해지죠. 지금 오랫동안 평화협정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하마스가 도발해주는 바람에 신나게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국민들이 많이 희생됐고, 인질로 잡혀갔던 하마스 잡혀간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희생됐다고 봐야죠. 수백 명은, 백수십 명은 목숨을 잃은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박살내겠다. 근데 아주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란 내에 협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란의 핵심 정보가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고, 헤즈볼라의 정보를 다 구하고 있어요. 이게 모사드의 능력인지, 미국 CIA의 능력인지, 미국 NSA를 비롯한 DIA의 능력인지 알 수는 없어요. 미국이 상당히 협조해주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쿠르스크주 지역에 침투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의 정보 자산 때문이죠. 자, 이렇습니다. 요거를 한반도 문제에 대입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적대적 양국과 관계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기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통일을 포기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별개의 국가다. 우리는 뭐, 따로 놀겠다. 그러나 적대적이다. 예.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적대적이니까, 네가 나를 때리면 네가 침략한 거니까 나도 대응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헤즈볼라와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부끄러운 거는,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평도 사건을 당했어요.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한 거지만 더 명백한 거는 연평도 도발입니다. 북한이 쏜 방사포탄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떨어졌죠. 명백하게 북한이 한 건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이 아니라 테러를 했다고 보고 그 세력을 끝까지 때렸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근데 그거를 개머리 해안으로 포 몇 발 쏘고 그걸 끝냈어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강하다고 하는데 형편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대응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은 한 3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북한이 쏠 수 있는 방사포나 드론 같은 걸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다면은 지금 북한이 이제 드론을 띄우거나 뭐 이런 거 위협을 가할 수 있죠. 똥풍선을 날린 것도 그렇고, 그걸 사전에 포착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고, 그건 우리한테 테러가 되기 때문에 선제 타격하겠다, 프리엠프티브라고 밝히고, 우리 수단으로서 그것들을 미리 때리는 거예요. 전투기나 기타 포로. 그리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계는 우리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이 엉터리 실력 없는 기자들은 한국이 도발했다 그러겠지만, 그건 방어. 적국이 우리를 도발하는 경우에는 프리엠프트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다가 9.11 테러 이후로의 세계 보편적인 룰이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뭔가 대응해서 쏘려고 하면은 그거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삼축체제라고 많이 얘기했죠. 삼축체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우리를 때릴 조짐이 보일 때 우리의 선제 타격 수단인 현무나 이런 걸 발사해서 그걸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되어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KAMD,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KMPR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화력수단을 퍼버서 북한을 초토화하는 거죠. 제가 늘 문제가, 과연 대한민국 최고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쏠 조짐을 보일 때 먼저 때리도록 지시할 수 있겠느냐. 그게 자신이 없으면 KAM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킬체인과 KMPR은 같이 해도 되죠. 이게 현실적이지 않겠냐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헤즈볼라 상대로 먼저 킬체인을 한 겁니다. 아주 몇 분 차이로. 그리고 이스라엘이니까 K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KAMD를 해서 완전히 막아낸 거고, 그 다음에 적 지상군이, 그리고 그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지 않았고 지상군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킬체인을만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때 킬체인은 이미 늦었더라도 KMPR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상당히 쫓길 겁니다. 푸틴도 좀 너도 해봐라 해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도발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 37 부대라든지 정보사령부가 딱 알고 북한이 저거 한다. 그럼 우리 지작사나 전략사, 공작사에서 알고 그러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는 발사할 수 있도록 안 때려. 그럼 올라오죠. 우리가 발표한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걸 KMD로 맞고 그다음 KM패로 때리는 거야. 그리고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군도 휴전선을 돌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우리를 침략국으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린 침략한 게 아니야. 우린 반테러 전쟁을 먼저 수행한 것 뿐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저들을 약화시켜야 돼요. 그럼 겁먹죠. 또 하면 또 그렇게 때리고 돼요. 어떻게 된 건지 북한이 하는 정보를 다 알아서 미리 때려버려. 그럼 겁을 내죠. 쏠려고 올라오는 포대에 오는 놈마다 이게 뭐가 날라올까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휘관이 명령을 배신하면 지휘관이 너 쉽게 말 안 들어. 그러면 그를 쏘는 북한판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몇 차례 북한판 이모군란,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를 기준시키는 공작이만 하지 말고 북한의 하급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공작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헤즈볼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겁을 먹었고요. 또 이란도 이 공격을 하기 전에 자기들과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옛날에 했다가 이스라엘이 다 막았었죠, 미국하고. 근데 지난번에 하니에 그 하마스의 간부가 이란서 죽으니까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방방 떴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헤즈볼라 공격하기 얼마 전에 스스로 연기하고 뒤로 늦춘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공격하게 한 건데 이걸 이스라엘이 다 막았습니다. 그럼 이란은 지금 모든 정보가 새는 거죠. 네, 이란이 저는 상당히 위기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북한을 다뤄야 돼요. 이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으니까 아 좋죠. 뭔가 이상한 짓 보이면 테러 행위해서 때려버리는 거야. 김정은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 드론 띄우면 평양까지 충분히 날아가잖아요. 그게 First Person View FPV 드론이면은 조종소가 이렇게 탁 보면서 김정은을 잡을 수 있잖아요. 테러 주범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민주화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면 평화통일을 하면 그건 세계가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북한이 쏘는 드론이나 방사포를 막는 아이언돔, K-아이언돔 빨리 개발을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걸 수입하고 공동 개발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킬체인을 먼저 가동할 수 있는 배심을 길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하마스를 다루는 데서 얻은 중대한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